저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제 주변 100여 명의 저와 관련된 분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으니 그들이 말한 증거인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검찰은 피의자에 비해서 압수수색, 체포영장 등의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350번이 넘었고 저 송영길은 1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된 증거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입니다. 물적 증거란 것은 계좌 추정을 해서 돈이 오가는 계좌가 확인됐다든지 구체적인 물건이 현금이 집에서 확인됐다든지 하는 것이 물적 증거입니다. 살인사건의 경우는 살인에서 알렸던 흉기가 발견됐다든지 혈흔 DNA가 확인됐다든지 이것이 바로 물적 증거입니다. 이 증거에 기초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과학적 수사이고 현대적인 수사입니다. 가장 멍청하고 무능한 수사는 뭐냐? 사람 잡아다가 육박 질러가지고 불어라 불어라 고문하고 있다는 것. 지금은 고문은 못하지만 사람을 불러다가 별건 수사로 압박하고 계속 불러내고 조금 말이 틀리면 증거인멸로 입건해서 기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좀 말이 틀리면 위증죄로 기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바로 검찰의 주특기 아닙니까 여러분? 엄희준 부장검사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부 관련 이 부장이었습니다. 검찰총장 여기가 차장검사를 데리고 갔고 대통령이 되니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한 송경호 지검장. 그 밑에 있는 엄희준 부장검사. 이 양반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수사하는데 한명숙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을 했던 한마로 한신건설의 대표가 나중에 정말 검찰의 압박에 의해서 자신이 잘못 진술했다. 한명숙 총리에게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자기 반성을 했습니다.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아들이 이 한만호 사장을 불러다가 수십 차례 압박 수사를 했습니다. 협박을 하고 한만호 사장과 같은 감방에 있었던 재소자들 3명을 소환해다가 수차례 압박을 하고 팔을 뒤틀고 해서 진술을 번복시켜가지고 그렇게 진술을 강요하고 위증을 강요했던 그런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문정 검사를 감찰관에 투입해서 이 엄희준 부장검사의 한명숙 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서 감찰을 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이문정 검사의 감찰을 배제시키고 그 자를 무죄 무혐의 처리로 끝내고 그 엄희준은 지금 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검사장 승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희준이 바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장으로 대장동 사건을 지휘했던 검사입니다. 유동규를 불려다가 수십 시간 가스라이팅을 해서 변호사 입회로 거절한 채 유동규의 진술을 유도해냈던 바로 증거인멸과 이러한 위증조사의 조작의 달인이 엄희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런 검찰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위증을 고사했다고 구속영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창원 판사님, 사법부 판사님들, 검사들은 막강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수없이 마음대로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압수수색을 해서 어린 여자의 다 옷장까지 다 수색을 해서 증거를 수집해 갑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불러다가 협박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영길이가 뭘 했던 것만 풀어주면 입건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겠다고 회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 시민들은
검찰에 불려가면 졸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검찰에 불려가시면 졸더라고요. 불려가지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 모르고 조금 틀리면 왜 틀리냐고 모르고 검찰 조사해가지고 나중에 법원에서 증언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위증으로 너 입건해서 기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꼼짝도 못한 압도적인 권력을 가진 검찰이 마음대로 자신들의 유리한 증언을 유도하기 위해서 별건 기사를 협박하고 회유하고 이것은 증거인멸 증거조작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러한 압도적인 검찰의 증거조작과 압수수색에 확보된 이 증거를 탄핵하기 위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증인을 찾아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증거인멸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불공정한 게임이 어디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판사님들, 우리 대한민국은 검사가 기소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불고 불리의 원칙입니다. 아무리 윤건희 주가도 김건희의 주가 조작, 윤석열의 대한저축은행 축소 수사 의혹이 있다 할지라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수백 배 더 중한 중대 범죄가 증거가 차고 넘치고 널려 있고 아예 황보식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전 남편이 원희룡 500만원 줬다라는 명단을 제출하고 녹취록이 나와도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으면 아예 재판대에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판사가 불러다가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검사가 차려준 밥상만 반찬이 좋네 나쁜데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판사의 한정된 모습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현명한 법관이라고 한다면 기소된 그 사실에만 협소한 시각으로 그 안에서 따질 것이 아니라 이 기소가 어떻게 됐는지 더 중대한 범죄가 왜 방치됐는지 제1야당의 대표를 이 성남시장 때 사건 이 경기도지사 때 사건을 가지고 기소를 했습니다. 백현동은 그 토지 약 3만여 평의 토지에 57%를 기부채 납받았기 때문에 민간회사의 그 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최소한 보장해 준 것이 정책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던 아무런 증거나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방북 대납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자 뇌물죄라니 누가 제3자 뇌물인지 불분명합니다. 어찌됐건 법정에서 따져야 될 문제이지 이 제1야당의 대표를 감옥에 구속시켜놓고 재판한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우리 유창훈 판사님에게 호소합니다. 권력은 유한하고 역사는 흘러갑니다. 저는 사법시험 준비하면서 헌법을 읽어보고 가인 김명로 선생에서부터 우리 수많은 소신 있는 판사들이 독재 권력과 맞서 어떻게 민주주의와 인권을 소홀했는지 공부했습니다. 우리 유창훈 판사는 춘전의 원장 충청남도 대전 출신 영부역학한 젊은 나이에 유창훈 판사님 생각을 해보시죠. 판사들의 기정보를 캐고 조사하고 만여러 판사들도 갔다가 100여 명의 판사들을 압수수색 조사를 했던 윤석열 자신의 친구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해서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 체제하에서 상권분립이 무너지고 사법권의 독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상권분립의 민주공화국 시스템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이죠? 기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러분 3년 뒤에 바로 이 자리에 검찰청을 향해서 걸어가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모습이 보입니까? 반드시 상상해 보십시오. 반드시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저 송영길, 이재명, 우리 민주당 인사에 강하는 모든 그러한 정치적 탄압 수사가 그대로 그들에게 돌려줘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더 용서할 수 없는 이러한 이 범죄 행위. 그런데 이 민주당 탄압만 하면 그래도 버티겠는데 그것을 넘어서 지금 나라를 망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들이 정권을 안 잡으면 이 나라가 어쩔 뻔했냐고 절단났을 거라고 소리하는데 이 양반 하는 이야기는 다 거꾸로 들면 맞는 말이죠. 아이고 이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멋있는 인재가 장관이가 봤습니까 했던 윤석열 대통령 정말 유인천 장관이 정상으로 보이려면 황당한 김행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놓고 이 신원식은 정상적인 장관이 아닌 것 같은데 국가 안보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민주당은 대우 각성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규정 대법원장 후보 반드시 부결시키고 추가로 헌법과 법률 위반 검사들 2호 3호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우리 민주당이 살아있으면 국회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든 동지 여러분들은 이번 이재명 대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더 민주당에 가입을 많이 시키고 더 단단하게 민주당을 만들어서 새로운 정권 교체의 추축이 되어서 3년, 몇 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 거리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포토라인에 서는 그날을 위해 싸우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